며칠씩 TV만 봐요. 사람이 싫어졌어요. 알맹이만 쏙 빼먹고 지들 갈 길 나 같은 호로 자식도 그렇게는 살지 않아요. 이런 게 인간살이면 예수님 저를 데려가세요. 밥 많이 먹고 열심히 일 잘해 보너스 퇴직금 받아 차 조심하고 꼼꼼히 저축해 마흔 되면 이민 갈래요. 주장할 사람 거기 누구 없소. 나는 이제 그만할라요. 호주로 이민가 파도 나타며 금발 아가씨 만날 거니까. 진우 녀석은 김신혜랑 찬유이랑 며칠 전에 왔다 갔다 오 상민이 놈은 맨체스터에 우려졌다는 얘기를 들었소. 케이시 맥키버 진의 고향에서 대단한 글쟁이 되어 가발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가끔 신제품 가발 보내요. 스티브 놈은 해운대에다 근사한 카지노 하고요. 민호 녀석은 커밍아웃해 훈무랑 결혼해 잘 삽니다. 막내 창환이 얼마 전에 딸
받자며 전화 왔고요. 같이 징징 자는 내게 어머사 최대미녀 가지를 맛있게 볶아줬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